여러분 안녕하세요. 되돌려 흔들어뛰기는 시즌 1에서 잠깐 언급한 적이 있지만 음악 줄넘기의 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한 동작 중에 하나라고 꼽히고 있습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 이 동작을 정면으로 또는 반대로도 보여드릴 텐데요. 되돌려 흔들어뛰기를 설명하기 전에 되돌리기의 원리를 잠깐 말씀해드리면 이 동작은 줄을 넘지 않는 대표적인 동작으로 넘지 않는 동작과 넘는 동작을 연결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동작이었죠. 하지만 점점 더 다양한 변화로 응용 발전되면서 이제는 수도 없이 많은 다양한 동작으로 자리매김하기 시작했습니다. 기본 동작인 되돌리기를 천천히 크게 표현하다가 점점 더 작게 표현하면 이렇게 빠른 되돌리기 동작이 완성되죠. 손동작을 자세히 천천히 살펴보면 결국은 옆으로 누운 팔자 모양을 앞뒤로 열심히 그리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. 박자에 잘 맞추어 발과 손을 협업하여 표현하면 아름다운 되돌려 흔들어뛰기 동작이 완성됩니다. 이 동작을 반대로 뒤로도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. 조금 까다롭다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정확한 손의 위치만 연습한다면 결국은 뒤 되돌리기도 옆으로 누워있는 팔자를 앞으로 되돌리기의 역방향으로 돌려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. 되돌리기는 줄을 뛰어넘는 줄넘기의 선입견을 과감하게 벗어난 계기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줄을 꼭 넘지 않아도 충분히 멋지게 표현할 수 있는 동작이 있다는 것을 알려준 동작입니다. 앞 되돌려 흔들어뛰기와 뒤 되돌려 흔들어뛰기의 연결은 저번 영상에서도 알려드렸듯이 방향전환 떨치기 부분으로 자연스럽게 연결할 수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. 앞뒷 모습을 편안하게 연결해주고 있죠. 그 뒤에 나오는 여러 가지 복합 스텝들과 연결하여 음악에 맞춰 표현해보았는데요. 되돌려 흔들어뛰기로 인하여 완성도가 더욱 높고 화려해 보입니다. 귀여운 선녀들의 되돌려 흔들어뛰기와 뒤 되돌려 흔들어뛰기를 아름답게 표현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